뭐 내가 만드는 게임이니 뭐든 내 맘대로지. 개인적인 취향을 듬뿍 반영하려고. 주인공이 어떤 점이 좋냐고? 전부? 내 일곱 번째 요매가 될 키가 만만잖아일까? 이거 뭐야? 주인공 쿤따라? 개역겹네. 자, 갑니다. 프로젝트 1111. 근데 어떤 게임인지 저도 몰라요. 아, 쭈꾸루 게임을 만들 때 생성되는 이름 기본 설정이 프로젝트 1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쭈꾸루 게임 만드는 사람이 좀 아는 코드인가 봐.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이제 바닐라의 형태. 요거를 좀 표현한 게 아닐까? 자, 해보겠습니다. 명령 커맨드 텍스트 표시를 얻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제 게임이 점점 살이 붙어가는 건가? 텍스트 표시, 아, 여기다 넣는 건가 보다. 아, 만드는 건가 봐. 쯔꾸루 게임을 만드는 건가 봐. 텍스트 표시를 사용했다. 텍스트가 표시된다. 아, 이런 식이야. 그러면 텍스트가 나오겠죠? 아까부터 부르고 있었잖아. 내 말이 안 들렸어? 미안 미안. 무슨 일이었어? 네가 만든 쯔꾸루 게임 좀 플레이 해달라며? 그래서 어땠어? 이건 게임이라고 할 수 없네. 그냥 맵을 돌아다닌 것 뿐이잖아. 게다가 NPC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줬던 아이템을 계속 주고 스위치 조작 기능이라도 써보지 그래. 명령 커맨드 스위치 조작. 또 마사토끼님이 신개념 게임을 또 만들었네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지? 만들어볼게요. 조작. 스위치 조작을 사용했다. 스위치에 의한 조건 분기가 가능해진다. 이제 고를 수 있나봐요. 오, 바로 수정한 거야? 이제야 뭔가 게임 진행이 되는 느낌이네. 재밌어? 꼴랑 이거 만들어놓고 재밌는 무슨 재미야? 장소 이동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어보지 그래? 또 장소 이동해. 장소 이동을 사용했다. 지정된 맵, 지정된 좌표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오늘은 늦었으니 이 정도로 봐줘. 너도 슬슬 돌아가지 그래. 장소 이동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장소 이동해도 돼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장소 이동이 돼요. 집에 가자! 집에 왔어. 애기가 있네요. 보내준 게임 해봤는데 너무 허접해. 배경음악이라도 좀 넣어. 아, 배경음악도 없네. 흠, 그럴까? BGM 추가 넣었어요. 추가해야겠다. BGM 어떻게 설정할까? 오늘 한다. 아, 됐어. 게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잠은 제때 자야 된다? 아버지, 쭈꾸루라. 이 아빠도 어릴 적에 많이 만들었었지. 그때는 쭈꾸루도 도스용이었는데 말이야. 아버지의 도스 게임용 486 컴퓨터다. 이걸로 RPG 쭈꾸루 MV를 돌릴 수 없어. 다시 학교에 가서 뭐하게? 아, 부장이 그 부장이 아니었어요. 게임 만들기 동아리 부장이었어요. 난 부장님인 줄 알았어요. 아, 얘한테 다시 말해보자. 겉봐, BGM이라도 있으니까 훨씬 낫잖아. 그런데 주인공이랑 NPC는 그냥 이름으로 구별하는 거야? 얼굴 나오게 하는 기능 없어? 있긴 한데 그럼 이미 만든 대사까지 다 고쳐야 돼서 귀찮잖아. 꼴랑 이거 만들어 놓고 무슨 농땡이야. 지금부터라도 바꿔 그럼! 페이스 그래픽 설정을 얻었다. 명령 커맨드 페이스 그래픽 설정을 사용했다. 등장 인물들의 얼굴 그래픽이 표시된다. 어? 얼굴 바뀐 것 같은데? 오, 이제야 좀 유튜브에서 보던 쭈꾸루 게임 같아졌네. 그런데 이 NPC 여자였어? 뭐 내가 만드는 게임이니 뭐든 내 맘대로지. 개인적인 취향을 듬뿍 반영하려고. 정말이지, 오빠는 왜 게임 캐릭터 따위에 피가 이어지지 않는 여동생인 내가 항상 곁에 있는데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애들은 통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내일을 위해 잠이나 잘까? 자, 엄마 아빠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게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잠은 제때 자야 된다. 잠이 안 오면 어릴 때처럼 엄마 옆에서 자도 괜찮은데. 우훗. 대사가 바뀌었어. 쭈꾸루라, 이 아빠도 어릴 적에 많이 만들었었지. 그때는 쭈꾸루도 도스용이었는데 말이야. 오늘은 이만하고 자자. 아, 그럼 오늘도 게임 개발이다. 세상을 바꿀 명작을 만들어 주겠어. 학교에 가자. 자, 부장이 있어요. 부장 얼굴이 바뀌었어. 아, 여자 부장이었어. 다 여자야 다. 응, 이 정도면 기본은 터득했다고 할 수 있네. 지금까지의 기능만으로 또 간단한 스토리 게임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야. 왜 갑자기 NPC들이 미소녀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곧 내가 만드는 게임이니 뭐든 내 마음대로지. 개인적인 취향을 듬뿍 반영하려고. 응, 이런 게 취향이구나. 미래를 위해 참고해야겠네. 에? 뭐라고? 다 자기한테 뭔가 마음이 있는 듯한 대사는 이것조차도 본인이 쓰는 거겠죠? 어쨌거나 이걸로 기본 시스템은 완성이야. 우와, 완성이다. 시스템만. 게임의 디테일은 이제부터 보완을 해가야지. 나는 이 이상 어떻게 더 개선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의견을 듣거나 간단한 테크닉을 배운다던가 하면 되겠지? 그렇군. 자, 물어보면서.
집에 가버렸네. 그러고 보니 오빠 게임 그 허접한 타이틀 그대로 둘 거야? 좀 꾸미는 게 낫지 않아? 예, 커스텀 타이틀 추가를 얻었다. 커스텀 타이틀 추가하겠습니다. 타이틀 화면이 변경되었다. 확인하기 전에 세이브를 잊지 않도록 하자. 세이브. 쭈꾸루부. 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만들고 있어. 이게 좀 이상해요, 기분이. 자, 맵의 루프 설정에 대해 배워볼래? 예. 맵의 루프 설정이란 맵의 한쪽 끝이 다른 한쪽 끝과 연결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해. 주인공이 맵의 맨 오른쪽까지 이동하면 맵의 맨 왼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이거 어디다 쓰는데?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나 사막 맵을 만들 때 자주 들써. 직접 써보면 어때? 자, 루프 설정. 루프 설정을 온으로 한다. 아, 아. 그러면 루프를 꺼 여기서. 아, 설정을 못해 여기선 컴퓨터가 없어서. 여기서 설정을 꺼 끄고 나가고 집에서 하자. 집에서 루프 설정을 해. 근데 여기서 해봤잔데? 수녀님 방으로 가세요. 아, 맞네. 맞네. 여기서 아랫방은 못 가지만 컴퓨터를 아랫방에다 갖다 놓으면 갈 수 있고, 여기 수녀방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아. 너 어디서 나타난 거니? 얼굴이 안 나오네요. 설정. 이거를 꺼. 오프로 하면 옆방, 여기 옆방 확대할 수 있어. 그죠? 우리 학교는 여학교지만 3년에 딱 한 번 축구로 특기생을 남학생을 신입생으로 봤지. 그게 바로 너란 얘기야. 딱 한 명이라니 내 신부감 모집에는 정원이 없는데 말이야. 만약 그랬다면 세 번째 지원자인 너는 탈락이었지 않겠어?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줘. 주인공의 신부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번째 듣는 얘기야. 우후후. 축구를 다룰 줄 아는 남자가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건 상식 아니겠어? 그 알아주다니 다섯 번째 부인이 될 자격이 충분한걸? 하앙! 좋아요 주인공군. 이거 참 곤란한걸. 그런 말 해봤자 여섯 번째 부인으로 삼아주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누구도 거절하지 않다니 이 어쩜 상냥한 주인공군. 주인공이 어떤 점이 좋냐고? 전부? 내 일곱 번째 요매가 될 키가 만만잖아일까? 주인공 쿤따라? 8명의 약혼자가 있을 뿐이지.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을... 라나? 너까지 포함한 숫자야? 장난꾸러기. 공군디. 이놈! 수업시간에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야? 교장선생님은 남자야. 죄송합니다. 이벤트 일시제거 설정 추가에 대해 배워볼래? 예. 이벤트 일시제거 설정을 온한 상태에서는 이벤트를 일시적으로 맵에서 제거할 수 있지. 제거된 이벤트는 장수 이동을 했다가 돌아오면 원래대로 리셋된단다. 요거야. 온. 살아있어. 아, 교장을 없애버려야 돼. 안 되네. 아, 동생 컴퓨터를 써봐야 돼. 동생 컴퓨터 쓰면 돼요. 동생 없애버리고 동생 컴퓨터 막혀 있었잖아. 아니면 부장 컴퓨터 제거. 어? 잠깐 봐봐. 뭐 할까나. 어, 똑같은 컴퓨터네. 아, 문을 제거해서 넘어가 버리니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없어버렸네. 오프. 오프로 하고. 미술선생님, 그림 표시 설정 추가에 대해 배워볼래? 예. 화면에 그림을 띄울 수 있어. 한번 띄워진 그림은 제거되기 전까지 화면의 모든 것을 가려버리지. 세상의 눈으로부터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유용하게 쓸 거야. 아, 이거 띄운 다음에 교장 선생님한테 안 보이게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림 표시 설정.
집에 가자. 이벤트 일시 제거 설정 온. 유리한 입구를 없애버렸자 집에 영원히 갇혀버렸어. 아저씨 멘사 맞아요? 저 멘사예요.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지능 필요한 게임 추천하는 분 걸리면 가만 안 둡니다.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서? 아니 이놈 뭐하는 거야? 그림으로 나를 가렸을 뿐. 그죠? 호 나를 찾아내다니 꽤나 하는구먼. 파일 통행 설정 추가를 배워보겠는고? 예. 파일 통행 설정을 통해 특정 타일을 통행 가능할 타일로 할 것인지 통행 불가 타일로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지. 통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타일을 통행 가능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게임으로 버그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이용한 놀이법도 있음이야. 창문을 타고 벽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한 것임세. 창문을 통행 설정 어떻게 지나갈까? 통행 가능으로 한다. 이제 가능해졌어. 벽으로 다녀. 아 그래서 저거 먹어야 돼. 그치? 어? 여기 어떻게 갔었지? 어? 나 어떻게 갔었지? 나 분명히 여기 갔었는데? 갈 수 있음이야. 창문 안 보이냐고? 아 여기로 들어가서 창문으로 여기로 나오라고? 아 맞네? 맞네 맞네. 창문으로 갈 수 있음이야. 일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 가서 나오고 설정 루프 루프 온. 그렇지. 이런 곳에 두루마리가? 어디? 말장난은 정말 짱난다.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위로 가서 저 그림이 뭔가 연상되게 할 수 있나? 학교 건물에 새로운 장소로 연결되는 창문이 딱 하나 있을 걸세. 아! 집에 가자. 그래 건강한 남자에겐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법이겠지. 이거였어. 근데 여기로 왜 왔지? 여기로 가자. 여기로 나가야 되잖아. 그쵸? 그랄람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가. 또 주인공분 궤도 같아서 멋져. 그쵸? 분명. 여기 있어서 컴퓨터가 루프 설정. 일단 배워. 보물 찾기는 남자의 로망이지. 그러고 보니 너도 게임을 만든다지? 보물 상자 추가는 없더니. 예. 일단 배워. 균형으로 들어가서 보물상자 추가. 보물상자가 출현했다. 총 개수는 3개.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보자. 아 저거 먹으려면 루프! 오케이. 축구로 유망주의 증표를 손에 넣었다. 일로 나가고 집에 한번 가. 아마 보물상자 여기 있을 것이다. 그치 딱 여기였는데 내가 먼저 발견해버렸어. 종이로 만든 가짜였다. 뒷면에 뭐라고 쓰여있군. 어디? 축구를 마스터의 증표를 그리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지만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건 맞으니까 잘 찾아보도록. 이 집에 하나 있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나? 할 수 있네! 할 수 있어! 오프. 하하. 마스터 증표 하나만 더 얻으면 되죠. 그래 내가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설정 루프 꺼. 아 켜 켜! 아 꺼! 켜! 꺼! 루프 키는 거 맞는데? 그치 켜. 일로 가. 보물상자? 저 뒤쪽에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창문 통과하기는 무조건 있는 게 좋죠 사실은. 그쵸? 인정하시죠? 창문 통과하기는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굳이 끌 필요 없고 일로 가. 일로 가고 여기서 루프 켜!
켜고 그림 켜! 켜고 일로 가서 일로 가서 나와. 그치? 축구로 베테랑이 증표를 손에 넣었다. 오케이. 오 부장 무슨 일이야? 잘 돼갔는지 신경쓰여서 전화했지. 놀라지 마시라. 무려 조금 전 쭈꾸루의 증표 3종 세트를 전부 손에 넣은 참이라고. 어 정말? 굉장해. 얼마나 만들었는지 부실로 와서 보여줘. 지금 바로 갈게. 오 굉장해. 꽤 많이 만들었잖아. 이 정도 볼륨이면 출시해도 별 문제는 없겠는걸? 정말이야? 다만 결말이 약하다고 해야 할까? 이거다 하는 클라이막스가 없네. 어떻게 하면 클라이막스가 생기는데? 마왕을 등장시킨다던가. 주인공은 게임 만드는 재주밖에 없는데 무슨 수로 마왕을 이겨? 어차피 네가 만드는 게임이니까 치트로 스탯을 뻥튀기 하든 마왕에게 최면수를 걸어서 노예로 만들든 네 마음이잖아? 그래도 뜬금없지 않을까? 아무런 전조도 없이 마왕 등장이라니. 저 부장이 마왕이 되는 거 아니야? 심심하게 끝낼지 무리를 해서라도 분위기를 고조시킬지 그건 네가 선택할 일이지. 마음이 정해지면 나한테 말해줘. 마왕을 등장시키는 엔딩. 그래 그 정도 패기는 있어야 주인공이지. 이걸로 당분간은 또 같이 있을 수 있겠네. 후훗. 마왕 추가를 얻었다. 마왕 추가를 사용했다. 등장인물 중 누군가 마왕이 되었다. 이 사람인가? 수고했어. 전부 내 계획대로 움직여줬네. 뭐야 그 코스프레는?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바로 마왕이야.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세계를 만든다는 것. 너는 이 세계의 등장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계의 제작자이기도 했어.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지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창작력만 넘치는 바보를 구슬려서 게임 제작에 재미를 주입하고 마지막에는 이 세계의 마왕을 등장시키게 하는 나의 작전. 이것으로 나는 또 하나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됐어. 정말이지 내 생각대로 놀아나 좋네. 깔깔깔깔. 날 이용했다고. 넘어간 놈이 바보지. 처음부터 속였다는 거야? 쭈꾸루부 활동도 전부? 당연하지. 아니면 누가 네 기분 나쁜 게임 만들게 어울려주겠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전부 내가 게임에 무리해서 마왕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괜찮아 부장. 너는 잠시 이상해진 것뿐이야. 게임을 수정해서 원래대로 되돌리면 돼. 헷. 바보 같긴. 컴퓨터 다 박살났어. 무슨 짓을? 이제 와서 게임을 주무르게 내버려 둘 것 같아? 이 세상의 PC는 전부 태워버리지. 깔깔깔. 486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86으로. 뭐라고? 너는 무기력하게 나의 군림을 지켜보기나 하면 되는 거야. 깔깔깔. 큰일이다. 어쩌지? 내가 세상에 마왕을 강림시켜버렸어. 그래 PC를 찾아야 돼. 아직 불타지 않은 PC가 어디에 있을지도 몰라. 아빠 집에 있는 PC라면 어쩌면. 봐봐 컴퓨터. 주인공아 네가 없는 사이에 큰일이 있었지 뭐냐. 집에 있는 PC들이 전부 폭발해버렸어. 아버지 PC는 무사하네요. 아버지 이 PC에서 RPG 축구로 MV 실행돼요? 무리지. 이 PC는 도스밖에 안 돌아가니까. 크. 그래서 마왕도 내버려 둔 건가? 어떻게든 쭈꾸루를 실행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 쭈꾸루? 실행할 수 있는데? 도스용으로 나온 RPG 쭈꾸루 단테 98이 설치되어 있거든. 무려 1992년에 나온 최초의 RPG 쭈꾸루란다. 그걸로는 안 된다고요! 어? 왜 안 되는데? 그러고 보니 왜 안 되지? 같은 쭈꾸루잖아. 아버지 그 단테 98이라는 거 어렵나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뀌나 보다. 옛날 그 도트로. 요즘 쭈꾸루를 할 줄 알면 식은 죽 먹길걸? 최초 버전이다 보니 기능이 단순해서 말이다. 그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이제 와서 이걸 배우겠다는 녀석이 있을 줄에. 안 그럼 아빠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 그렇잖아 저 옛날 구식 486 컴퓨터가. 아 도스 그 돌아가는 소리. 뭐가 이렇게 느려요? 낭만도 모르는 녀석 같으니 이게 좋은 거란 말이다. 이게 이게 좋은 거야. 100만 년 후 그럼 실행한다. 됐다. RPG 축구로 단테 PC. 좋아. 그럼 만들어볼까? 우선 몇 배치부터다. 아. 옛날 축구로가 됐어. 실제로. 됐어. 맵이 바뀌었어. 명령 커맨드 텍스트 표시를 얻었다. 이제야 내 말이 들리는 모양이구나. 그래픽 진짜 단순하네요. 게다가 컴퓨터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그래픽이 더 좋은데? 어허!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 고정 게이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이거늘. 그건 그렇고 이 다음은 뭘 해야 되죠? 스위치 조작 기능이라도 써보렴. 습득이 빠른걸? 장소 이동도 쓸 수 있겠니? BGM 설정을 추가해봐. 얼굴 그래픽 추가나 안 하는 건가요? 도스용 축구로에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으냐? 자 BGM 온. 훌륭하구나. 너는 단테 98을 완전히 마스터했다. 벌써요? 루프맵 설정은요? 그림맵 표시는? 도스용 축구로에 바라는 것도 많군. 그럼 이제 마왕과 싸우는 것뿐인가? 그렇지. 아무리 단순해도 보물상자는 있겠죠? 당연한 말을. 보물상자 추가. 아, 추가했어.
구구구구구구 골드를 손에 넣었다. 졸라 짱 센 소드를 손에 넣었다. 졸라 짱 단단한 실드를 손에 넣었다. 졸라 짱 딱딱한 아머를 손에 넣었다. 졸라 다막는 링을 손에 넣었다. 이 정도 준비는 충분하겠지? 오, 어서와. 게임 제작은 잘 돼가고 있어? 형, 이제 와서 부장인 척 해봤자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다. 받아라 나의 검을! 검을 받으라고? 선물이야? 고마워. 어라? 부장이야? 부장인데? 마왕이다. 사실은 마왕이지? 무슨 소리야? 부장이야! 마왕이지. 이런 유치한 연기에 속을 것 같으냐? 아! 주인공, 어째서... 나는 틀리지 않았던 거겠지? 아마도? 엔딩 추가를 얻었다. 엔딩 추가를 사용했다. 엔딩이 추가되었다. 부장으로 둔갑한 마왕을 죽인 지도 몇 달이 지났다. 마왕을 죽여도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세계는 평화로우니 뭐 이걸로 된 것 아닐까?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때와 같은 일상이 이어진다. 헛! 10억 다운로드 돌파인가? 전 세계가 내가 만든 게임의 팬이 되었군. 와, 대단해! 다음 달에는 예전에 만든 게임의 로열티로 30조 원이 입금될 예정이고. 정말 최고야! 세계는 나의 손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맞죠? 그래, 쭈꾸루의 힘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부장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이벤트인 널 만든 것도 말이지.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는 이전에 내가 알던 부장과 같은 부장인 걸까? 물론이지. 걱정 마. 너는 최고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널 긍정할 거야. 그렇게 만들어졌는걸? 이렇게 끝나. Bad End. 부장이다. 어떻게 된 거지? 부장은 마왕이 됐을 텐데. 좀 전부터 무슨 소리야? 그게 실은 이러저러해서. 뭐? 지금 이 세상은 단테 98로 만들어진 세상이고 원래 우리가 있던 세상은 마왕에게 지배당했다고? 이곳에서 마왕이 된 널 쓰러뜨리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건가? 과연 그렇게 된 건가? 이 세계에서는 아직 마왕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무상한 거야. 이럴 수가. 그러면 마왕을 쓰러뜨릴 방법은 없는 건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긴 하는데. 이 세계에 마왕을 추가하는 거야. 아마 원래 세계에서도 넌 마왕을 쓰러뜨릴 힘이 있었을 거야. 준비되기 전에 마왕이 선수 치는 바람에 일이 꼬였을 뿐. 마왕은 네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지금 마왕을 이 세상에 추가하면 마왕은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 마왕도 결국 게임에 종속된 존재니까. 하지만 그건 잘 풀렸을 때 이야기고, 어쩌면 이 세상마저 마왕에게 지배당하게 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 마왕이 없는 이 세계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평화롭게 살아간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야. 어떻게 할지 결심 서면 얘기해줘. 마왕을 추가해. 그 정도 패긴 있어야 주인공이지. 이걸로 당분간은 또 같이 있을 수 있겠네. 후훗. 엥?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된 거로군. 단테 98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도주. 이곳에서 다시 한번 나를 불러냈다는 건가? 이번에야말로 널 쓰러뜨리고 이 게임의 종지부를 찍어주마! 맞았어. 그 부장이 그게 맞았어. 전략이. 그딴 장비만 믿고 날 불러낸 건가? 정말 바보로군. 내게 있어선 지배할 세계가 하나 늘어난 것뿐이다. 깔깔깔깔! 우선은 이 세상의 모든 PC를 파괴해서 네 능력부터 봉인해주지. 이번에는 레트로 PC도 방심하지 않고 전부 없애주마! 응? 아니 어째서 내 파괴 마법이 발동되잖아. 헤헤, 아무리 마왕이라 해도 단테 98의 기능까지 파악하지는 못했던 모양이군. 단테 98에는 전투 애니메이션 기능 같은 건 없어! 뭐라고? 뜨시 뜨시 뜨시! 전투가 수수해! 최후의 결전인데! 시끄러, 이게 좋은 거라고! 아니 무슨 그래픽 효과 같은 거라도 좀 마음의 눈으로 봐! 이게 좋은 거야! 뭐야, 그 장비는 완전 사기잖아. 내가 만든 게임인데 내 맘이지. 이럴 수가, 내가 밀리다니. 아, 안 돼, 내 지배가 무너진다. 이긴 건가? 찐엔딩 추가를 얻었다. 물어볼까? 굉장해, 이제 완성이 코앞이잖아. 사실 도중에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찐엔딩 추가. 좋아, 완성이다. 정말 수고 많았어. 그래서 어땠어 내 게임? 꽤 재밌었어. 특히 마왕을 그런 방법으로 쓰러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후후후. 쭈꾸루를 공부하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구상해본 거야.
그런데 등장하는 여자들이 다 주인공한테 해롱해롱하는 건 좀 이상하더라. 네 욕망을 반영한 것 아니야? 게임에서라도 인기남이 되게 내버려둬. 치, 충분히 인기 있으면서? 어?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남은 건 업로드하고 반응을 기다리는 것 뿐이네? 왜 그래? 긴장돼? 그게 아니라 막 게임을 완성한 참인데 벌써 다음 게임의 구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내가 활성화됐구나. 하지만 무리하면 역효과니까 오늘은 이만 쉬도록 해. 그렇네. 그게 좋을지도. 이것까지 대사를 또 써야 돼. 그죠? 주인공 극혐이에요. 휴, 왜 내가 저딴 녀석에게 당했지? 어? 배드엔딩. 아니네. 그건 뭐야? 마왕은 처치가 안 됐고 마왕이 연기를 하는 거야. 마왕도 좋아하는 거야. 아, 뭐야? 중요한 걸 깜빡했네. 고마워 부장. 부장이 이것저것 알려주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무사히 완성하지 못했을 거야. 뭘, 쭈꾸루부 부장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그래도 앞으로도 같이 즐겁게 이런저런 게임을 만들자. 알았으니까 그만 가봐. 쉬어야지. 그래.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네. 흐흐흐. 봐봐, 마왕까지도 반한 스토리를 주인공이 만든 거야. 이거 정했어? 이대로 엔딩. 그럼 네 뜻이 그렇다면 어쩌면 이렇게 끝나는 게 모두의 기사서 다행일지도 모르고. 수고했어. 그럼 게임을 완성시키도록 해. 그냥 엔딩. 마왕 안 등장하고 엔딩. 갈등 없이 엔딩. 위기 없이 엔딩. 게임을 업로드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운로드 수는 아직 두 자릿수인가. 뭐 신인의 첫 작품이니 이 정도겠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으아! 고생고생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말했잖아. 초반이 너무 성의 없으니까 좀 고쳐서 올리라고. 뒷부분은 제대로 플레이 보지도 않고 그만뒀을걸? 뒷부분은 나름 자신 있었는데 실망했어. 게임을 만들 의욕이 사라진 거야? 아니, 이 분함을 갚아주고 싶어서 바로 다음 게임을 만들고 싶어졌어. 흐흐. 그래야 주인공이지. 두고 봐, 이번 게임을 만들면서 나는 레벨업 했으니까 다음 게임은 반드시 대작이다. 노말 엔드. 배드 엔드, 노말 엔드, 뚜루 엔드, 삼 엔드.